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증인이 직접 목격했는데 왜 지금껏 침묵한 건가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나였으니까요. 엄마는 나를 청아예고에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어요. 나를 서울대에 보내기 위해 끝없이 윤희 아줌마와 대립했고, 나한테 청아재단 이사장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할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엄마의 모든 죄의 시작은 나한테서 비롯됐어요. 그래서 전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참을 맡게 해주세요. 저는 노래 실력으로 한 번도 윤희 아줌마의 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불안해했어요. 제가 엄마처럼 1등이 되지 못할까봐, 최고 성악가가 되지 못할까봐. 이제 모든 걸 끝내고 싶어요. 내라, 엄마 이제 좀 편해져도 돼. 난 죽었다 깨나도 엄마의 기대를 채울 수가 없어. 다신 노래하지 않을 거야. 엄마, 더는 나 때문에 죄 짓지 마. 나도 벌 받을게.